너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일수록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요. 나를 필요하다고? 너무 반가워. 근데 본인은 그러면서 사실 남한테 도움 요청할 때는 굉장히 굴욕감이 올라서 요청을 못하는 거야. 고민이 있거나 어떤 마음을 제대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떤 마음인지. 저번에 그 007 무의식 세션 받고 그때 좀 굴욕감하고 약자의 아픔 거부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정성도 많이 뜨고 다음날 헤라님한테 이제 마음 인정하기 해서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 그 아픔하고 굴욕감 보는 그 거부감하고 인정하는 게 헤라님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꾸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느끼기가 싫고 굴욕감을 굴욕감이 거부감이고 수치인데 사실은 그게 고집이거든. 그러니까 약자가 되려고 사실 정치인들도 꺾고 싶어. 국민 앞에 겸손하게 못 꺾는 게 그게 되게 빈정상한다고 하나? 막 굴욕감 올라오고 못 받아들이는 거지. 수치를 받아들이고 낮은 자리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굴욕감의 시작을 봅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살면서 굴욕적인 사건을 겪은 건 어릴 때 그 굴욕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떤 굴욕감이냐면 엄마가 딸을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난 아들이었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아들인데 나를 원치 않았다는 그 열등이의 수치, 굴욕감이 많이 올라왔을 거야. 너무 두렵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내 남자가 되게 굴욕스러워요.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인정돼요? 뭐 예전보다는 많이 인정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인정돼요? 좀 좋아합니다. 여성성을. 왜냐하면 엄마가 여자를 원했기니까. 여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자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 근데 남자 하면 불쾌해. 받아들이는 게. 알긴 알겠는데 거부하고 싶어.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내가 엄마입니다. 너 남자야? 응. 남자냐고. 응. 아들이야, 엄마. 나 너 필요 없거든. 꺼져버려! 재수없어, 정말. 쓸모없는 어디 아들 따위가 와갖고. 난 딸을 원해. 여자 데려와. 여자 데려와! 필요 없다고. 너 꺼져버려. 무서워요. 여자 내놔. 딸 내놔. 딸. 난 딸을 원해. 너 딸 필요 없어. 아들 딸 필요 없어. 죽어버려. 무서워요. 없어져버려. 엄마 무서워. 딸 내놔. 엄마 무서워. 딸 내놔. 엄마 무서워. 딸 내놔.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여자 내놔. 엄마 그러지 마. 여자 내놔. 무서워요. 아들 필요 없어. 무서워. 엄마 너 필요 없다고. 무섭다고. 엄마 너 필요 없다고. 무섭다고. 엄마 무서워. 아들 필요 없다고. 무서워. 엄마 무섭다고. 무섭다고. 여자 원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어떡하라고. 딸이 돼야지. 어떻게 돼 내가. 그럼 죽어버려. 여자 못하면. 너 딸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아들은 지긋지긋해. 한 명 있다고. 걔도 귀찮아 죽겠어. 딸이 있어야 엄마는 도와줄 텐데. 무서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안 되잖아. 제발 살려줘. 살려주세요. 엄마, 나 살고 싶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그냥 살면 안 되냐고. 좀 제발 살려줘.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잘할게.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살려줘. 살려줘. 그냥 살려줘. 제발. 자,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 올라가요?
너무 굴욕적이고. 굴욕적이야. 뱃속에서 아기가 이 굴욕감을 굴욕감하고 싸운 거야. 너무 이게 괴롭고 굴욕감이 느껴지니까 그걸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살려달라고 하니까 굴욕적이잖아, 그치? 네. 그때도 세션 할 때도 살려달라고 막 상황을 만들어서 수치당하는 상황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할 때 되게 굴욕적이었지, 그치? 네. 살려주세요가 굴욕적인 이유는 살려주세요가 굴욕적인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 약자지. 도움을 막 이렇게 요청해. 제발 나 좀 도와줘. 살려주세요. 이럴 때 내가 약자 되지. 이때 되게 굴욕감을 느껴. 엄마한테 뭔가 청할 때. 예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에 남한테 도움 잘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지? 네. 너무 굴욕감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굴욕적이라도 굴욕감이 덜할수록 어때? 남한테 제발 나 도와줘. 이걸 잘하거든? 그러면 사람은 어때? 그 대신에 성수님도 그렇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 저는 잘 도와줘. 잘 도와주지, 그치? 예. 모든 사람이 그래. 왜냐하면 그건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야.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이걸 느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도와주려고 그래. 예. 특히 성수님 같은 경험 정보로 너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일수록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요. 나를 필요하다고? 너무 반가워.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렇거든? 근데 본인은 그러면서 사실 남한테 도움 요청할 때는 굉장히 굴욕감이 올라서 요청을 못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남의 도움 안 받고 출세할 길이 없어.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발 펴주세요. 선거 유세하지, 그치? 그 선거 유세가 쓸모없는 짓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를 굽히고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 갈 수 있는 거야. 낮은 자세로. 그때 얼마나 굴욕감 느끼겠어. 심지어 예전에 정치인들 보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아 뭐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고 막 쫑크 주고 막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욕도 하고 막 이래. 그걸 다 감당해야 되거든. 저는 도와달라고 말하기보단 좀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렇지. 왜냐하면 도와달란 말할 때 너무 굴욕감이 올라오니까 대신에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꺾고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약자의 굴욕감이 심하니까 약자 안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 싹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그렇게 야비한 관념이 생긴 자체가 그 굴욕감을 안 느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남한테 할 때 무시당할 거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본인은 어때? 남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기꺼이 해주잖아.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같잖아.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잊어버리고 못하는 거야. 이 굴욕감이 그래서 가짠 거야. 경험 정보를 뱃속에서 엄마가 딸을 원했기 때문에 생긴 굴욕감이라 지금은 그 상황, 태아가 아니잖아 내가. 네. 근데도 이 굴욕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짜라는 걸 알려면 이 굴욕감을 기꺼이 나라고 인정해야.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나라고 인정하는 거야. 내가 만든 가해자야. 굴욕적이라고. 너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어 도와달라고? 아우 너 굴욕적이야. 아우 수치스러워. 너 약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만든 가해자거든, 굴욕감이. 누가 굴욕적이라 무시한 사람 없는데. 그 마음이. 약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내가 만든 가해자인. 약자의 수치를. 굴욕감을. 가짜인 줄 모르고 날마다 그 마음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 마음을 거부해서 기꺼이 약자가 되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못해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미움만 받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약자의 굴욕감이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그게 사랑받는 길이야. 약자가 되는 길이. 성수님 없으면 안 돼. 나 좀 도와줘. 이럴 때 되게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면서 사랑 주잖아. 그치? 네. 그게 심해. 그래서 그게 너무 세져서 또 문제야.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아도 막 도와준대. 그래서 상대를 귀찮게 해. 오히려 애들한테 그랬을 거야. 예. 아빠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데 너는 아빠가 필요하지. 도와줄게. 이래갖고 애들 귀찮게 하고 부인도 아마 수행 전에 그랬을 거야. 그치? 예. 너무 그게 그러니까 과유불급.
적당해야 돼. 마음을 인정하면 적당하거든. 너무 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굴욕감 때문에 참지도 않고 굴욕감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굴욕감이 가짜야 내가 만든 뱃속에서 생긴. 자, 다시 해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인정이 되지? 네. 이 남자를 수치스럽다고 굴욕적이라고 가해하는 가해자가 접니다. 가해자의 굴욕감이 접니다. 이 가해자의 굴욕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해자의 두려움도 접니다. 자, 인정한 다음에 다시 한다.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둘 다 인정되죠? 네, 편합니다. 편안하게 인정이 돼요. 자, 남자를 인정해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나를 인정하거든? 근데 남자 인정이 덜 됐을 때는 이게 아빠나 남편도 인정이 덜 되는 거예요. 자, 큰아들 이름이? 나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바로 접니다. 자, 아빠 마음 느껴지죠? 네. 훨씬 깊게 느껴질 거야. 아이를 보고 내 남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아빠 마음도 인정이 덜 되지. 왜? 아빠도 남자니까. 그치?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테 예를 들어 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조금 열등감이 바로 올라와서. 누가? 예. 자, 그래. 그러면 어떤 말할 때 제일 열등감이 올라와요? 왜 시킨 대로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할 텐데 왜 아빠는 이렇게 막 그냥 하냐? 그럼 반응을 그대로 해봐. 내가 성순이 맞게. 야, 너 왜 아빠가 시킨 대로 안 해? 나중에 할 거야. 아, 지금 해. 아빠가 시킨 대로 해.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싫어. 내가 시킨 대로 하라니까. 내가 네 아빠잖아. 시킨 대로 해. 아니, 알아서 한다고. 나중에 내가 다 치울 거야. 아빠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치운다고. 아빠가 얘기할 때 치워주면 안 돼? 내가 네 아빠인데. 알았어. 이게 끝내는 들어요? 예, 얘기는 들어줍니다.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어때? 애기가 징징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 아빠 마음으로 얘기 안 한 거야. 같은 애기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 집착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애기가 올라오지. 내가 아빠가 얘기하면 아들이 올라오거든.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빠가 부탁한 거 좀 했어. 깜빡한데? 아니, 해줘야지. 아빠 부탁인데. 그렇게 해주면 아빠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의젓하게 해주면 할 거지?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아빠 마음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들 마음이 올라와. 근데 아빠 마음이 아니라 같은 남자가 한단 말이야. 경쟁자, 그 애기가 내 말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수치 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올라온 거야. 수치 당했다고. 걔도 그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굴욕감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 에너지 한 방울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수치가 굴욕감이 느껴지면 벌써 짜증나, 그치? 나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먼저 아이한테 얘기할 때 그 굴욕감 인정을 첫 번째 하고 약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그래야 상대가 굴욕감 느낄 거를 내가 얘기할 때, 그치? 느끼게 하지 않아요. 내가 굴욕감을 느껴야 내가 그 굴욕감을 안 버려야 내가 버린 마음을 상대가 느끼잖아, 그치?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한 다음에 나는 아빠입니다. 한 다음에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아빠 마음으로 얘기할 때 얘가 아들이 올라와서 기꺼이 들어줘요.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아빠가 얘기해 주니까 되게 사랑받는 기분이 들면서 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머리로는 아닌데 몸에서는 자기가 굴욕감 인정 안 하지? 네. 굴욕감 인정 안 하니까 남자가 그 남자, 수치스러운 남자 마음, 그 남자 마음 인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가 아빠인데 아빠 마음이 인정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수치살기가 똑같은 애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집착, 수치 살기가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이거를 이 굴욕감, 수치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네. 자, 따라합니다. 굴욕감이 굴욕감이 내가 만든 가해자 굴욕감이 내가 만든 가해자 굴욕감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약자는 수치스럽다고 약자는 수치스럽다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가해하는 가해하는 가해자 굴욕감이 가해자 굴욕감이 가해자 수치가 가해자 수치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예전에 거울 명상 시즌이 한번 있었는데 네. 너무 빙의가 뜨고 처리가 안 돼서 내가 못하겠는데 이제는 될 거야. 딱 눈 보고 하면 내 속에 눈에서 보여. 굴욕감 수치가 뜬 게. 근데 굴욕감이 납니다. 이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내 눈에서 내가 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상대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처음에 말을 봤을 때 얘가 굴욕감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내가 무슨 얘기할 때 바로 굴욕감이 올라오면 딱 교정할 수가 있어. 아빠가 너한테 명령하거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이야. 딱 바꿔주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 굴욕감이. 제일 무서운 게 굴욕감이야. 왜냐하면 가끔 기사에 나오죠.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칼로 찔러 죽였다. 별거 아닌 얘기야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굴욕감이 건드려진 거야. 야 이 새끼 너 그때 망했었지 하면서 이제 자기는 술 먹고 얘기하는데 그만하라 이럴 때 벌써 굴욕감이 올라왔는데 에이 이 새끼 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냥 들어간 거지. 그러면 열받으면 막 회칼 갖다가 찌르고 하잖아요. 그 굴욕감이 뭐냐면 자기가 만든 가해자인데 그게 하도 버려서 에너지가 세지면 이 자체가 빙의가 돼. 스스로 인격체가 돼. 내 말을 안 들어. 너무 세진 굴욕감은. 그러니까 삑 도는 거예요. 친구 뭐고 안 보여. 찌르고 부부 사이에도 그 굴욕감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주로 굴욕감이 어디서 건드려지냐. 네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처갓집 식구 욕하거나 시댁 식구 욕하면서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 니 동생 뭐 이러면서 나올 때 그 굴욕감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안 건드려야 되는 거야. 그건 그게 뜨면 머리로 조정이 안 돼. 도인 빼고는. 그쵸? 근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막 쑤시는 거야. 왜? 내 굴욕감을 인정 안 한 사람은 남의 굴욕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굴욕감을 버리니까 성수님이 남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굴욕감을 띄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꾸 내가 말한 이 멘트, 굴욕감을 나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자 인정, 남자라서 굴욕을 당했으니까 남자 인정이 안 되지, 남자. 그 다음에 아버지, 또 남편. 이걸 인정을 하다 보면 굴욕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 네. 그러면 눈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얘가 굴욕감이 올라올 때 내가 바꿔주고 그리고 도반하고 소통하고 특히 여자들, 엄마한테 수치당했다고 느끼니까 여자를 보면 굴욕감이 올라와요. 엄마가 수치줬잖아. 너 딸 해야지. 너 아들 필요 없어.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딱 이 애기가 뜨면서 엄마가 나한테 굴욕적으로 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이 떠. 근데 내가 굴욕감을 나라고 인정 안 하고 인정해야 돼. 여자 앞에서는 엄마지, 그치? 엄마 앞에서는 당연히 굴욕감을 느낀 내가 있어. 그 나를 나라고 인정해야 얘가 사라지는데 계속 버렸어. 이게 세진 거야, 그치? 그래서 여자 앞에서는 무조건 굴욕감이 납니다. 이렇게 느껴야 돼. 엄마한테 수치당한 이 굴욕적인 아들, 남자가 납니다. 여자한테 수치당하고 굴욕당한 이 남자가 납니다. 엄마한테 굴욕당한 아가를 인정 안 하니까 커서 여자들한테 수치당하는 굴욕적인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 이 굴욕감을 인정해야 돼서 늘 느껴줘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버려.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지. 에고는 자꾸 피하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딱 느껴주는데 안 느껴주고 자기도 모르게 버릴 때가 있거든. 근데 거울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네. 딱 여자를 보고 얘기하려고 때 이 여자가 굴욕감이 뜨면 아 내가 지금 놓쳤구나. 아 굴욕감이 이게 납니다. 상대 눈을 보면서 이 굴욕감이 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얘기하면 쫙 내려가요. 상대적인 거. 귀신같이 이게 보이거든. 네, 여자의 약점이나 굴욕감은 정말 잘 보입니다. 잘 보여. 근데 그게 나라고는 안 느껴지지. 네. 왜냐하면 내가 굴욕감을 거부하니까 여자들도 성수님 앞에 서면 굴욕감이 뜨는데 그걸 버려버려. 똑같이. 내가 그 굴욕감을 인정하면 여자도 인정해버리거든. 무의식이.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벌써 굴욕감이 떴을 때는 내가 버리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상대 모습이 나라고 얼마나 얘기해. 그러니까 이때 아, 저 굴욕감이 납니다. 상대가 뭔가 분노가 떠 있으면 그 분노는 나야. 내 굴욕감을 내가 버려서 화가 난 상태에. 그래서 그걸 딱 내 거라고 내가 느껴주고 인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굴욕적으로 만든 거야. 너 약자지? 너 아들이지? 내가 윗사람이지?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거울 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해서 그걸 꾸준히 해야 돼. 이제까지 버린 게, 굴욕감 버린 게 몇십 년을 버려놓고 한두 번 세션하고 조금 실세 몇 번 안 되는 거죠. 네. 아침마다 하고 상대를 통해서 그 부인의 눈 속에서도 보고 자식들하고도 하면서 벌써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화를 내려고 하거나 잘 안 받아들이고 고집 부리고 반항하면 굴욕감인 줄 알아야 돼. 굴욕감은요, 첫째 반항한다. 말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짜증낸다. 화낸다. 전부 굴욕감을 인정 안 하고 버렸을 때 반응이야. 네. 이음쓰고 할 때도 다 그거거든. 그때 내가 딱 이해해주고 내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건 부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딱 낮아지면 상대 내려가요.